오늘 김동섭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그리고 사고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카톡 아이디 FM877 혹은 생방송 전화 7188-76293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그 교통표지판 같은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되는 예. 것들 우리가 알면서도 뭐가 씌었는지 안 지키다가 꼭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게 이제 있잖아요. 제일 흔한 게 stop sign. 스탑 사인. 예. 그다음에 yield sign. 예. yield 양보하라는 사인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 많이 나요. 예. 그 보통 이제 하이웨이 들어갈 때 보면 흔히 보이는 게 중에 하나가 하이웨이에서 빠져서 다른 데 하이웨이하고 합친다든지 그럴 때 그 레인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합칠 때 보면은 이제 한쪽은 yield고 한쪽은 right away거든요. stop sign은 아니에요. stop sign은 완전 서야 되는 건지만 yield라는 거는 양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가면은 yield sign 있는 사람이 불리해요. stop sign은 없지만. 예. 그거 모르시고 그냥 막 가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교통,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좀잘 지키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통사고를 조금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싶어요. 이제 제 의뢰인들 피해자를 제가 많이 보니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좌회전하는 사람이 직진하는 사람은 사고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좌회전하는데 보통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레프턴 시그널이 따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따로 돼 있는 많은데 이거를 직진하는 시그널은 파란불이고 레프턴 시그널은 빨간불이니까 직진한 건 보고 무시하고 레프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사고 나요. 그렇게 하고 거짓말 하신 분들도 진짜요? 이거 위험한데요? 예,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레프턴 에러 파란불 받고 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신 분들 있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에이, 들켜요. 들키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부터 사고가 좀 많이 나는군요. 예,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예방할 수 있어요. 스탑 사인 같은 것도 스탑은 사인 보죠. 보는데 이제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서야 되는데 슬슬 그냥 슬라이딩 스탑이라고 그래요. 안 쓰고 그냥 쓱 나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주 오는 차에 그냥 부딪히신 분도 많은데 스탑 사인 룰이 스탑 사인 전에 차가 앞에 그 앞에 헤드라이트죠? 그게 스탑 사인 지나가면 안 돼요. 룰이.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도움 될 거예요. 서서 3초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해서 나가서 차 없으면 갈수 있어요. 그게 룰이거든요. 근데 뭐 다들 바쁘니까 내가 그렇죠. 봐도 하나, 둘, 셋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 선을 지켜서 쓰시는 분들도 사실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커피 마시러 나오려면 이제 스탑 사인 있으면은 제 병이에요. 제가 직업병 같은데 봐요. 드라이빙 해빗이 어떤가. 엉망이에요. 특별히 아이고. 포웨이 스탑 사인 있는데 보면은요. 제대로 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다들 성질이 급해서 그렇죠. 급해서요? 예전에 냉장고를 잡아라라는 프로그램 한국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경규 씨가 나와서 스탑 사인 그 신호 잘 지키는지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헤드라이트 그 선에 딱 맞춰서 잘 쓰고 그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 이제 양심 냉장고라고 해서 냉장고를 선물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 가끔 다니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재밌겠네요. 들더라고요. 냉장고 좀 센데? 그렇죠. 잘 지킬 것 같죠? 네, 잘 지켜야죠. 그렇죠. 뉴욕에는 그 대신 그게 있잖아요. 뭐요? 카메라. 카메라가 진짜 많죠. 카메라가 정직하게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과속하는 사람은 이제 많이 없어요. 로컬 길에서. 그 노던 블러벳 이런 데서 과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옛날에 막 과속하는 사람 다른 데서 온 사람들. 그렇죠. 타지에서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플러싱에 특별히 노던에 과속하는 사람 카메라 많잖아요. 스피드 많죠. 카메라도 많고 레드 카메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반면으로 고속도로에는 하이웨이에는 과속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제 경험으로는. 로컬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감시를 하니까 하이웨이 가서 좀 푸시나 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뉴욕시에서 저도 좀 짜증나요. 너무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교통사고량도 줄었나요? 그렇죠. 노던에? 노던에서는 확실히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고, 크게 사고가 덜 나요. 왜냐면은, 뉴욕시 스피드 리밋이 옛날에는 30이었어요. 근데 25로 줄였거든요. 25. 줄인 지한 5년 됐어요. 줄인 이유가,
25마일로 가다가 사람을 친 거랑 네. 30마일로 가서 사람을 친 거랑 하늘과 땅 차이래요. 네. 근데 누가 30마일에 30마일을 운전해요. 그렇죠. 35, 40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센 스피드로 네. 사람을 네. 치게 되면은 치명적이니까 맞아요. 딱 스피드 리밋 5도만 5마일만 네. 줄였는데도 그 사망률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사실. 네.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네. 또 잘한 거죠, 뉴욕시에서. 네, 네. 네. 그래서 노던에 항상 그 사고가 크게 나고 예. 보행자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조금 다니기가 무서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괜찮아졌군요. 그 퀸즈 블루버드가 심해요. 퀸즈 블루버드 아세요? 네네네. 저기 우드사이드 있는데 네. 거기는 그 뉴욕시에서 네.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이제 별명을 만들었는데 퀸즈 네. 블루버드잖아요. 네. Boulevard of Death. 별명이 정말요? Boulevard of Death예요. 왜냐면은 넓잖아요. 네. 넓어가지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네. 걸어가다 보면은 바뀌어요, 신호가. 아, 그렇죠. 근데 또 쌩쌩 달리는 차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는 네. 과속해가지고 네. 사망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거기서. 네, 네. 네. 그래서 아하. 트래픽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네. 서로 안전을 위해서 네. 지켜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표어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오케이.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신호가 충분히 있어도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건너시는데 시간이 오래 네. 걸리잖아요. 네. 그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딱 그 트래픽에 걸리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차들은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죠. 근데 또 이거 못 보고 치시면 만약에 그러니까요. 못 보다 치면은 예. 그것도 운전자의 잘못으로 되나요? 운전자 잘못이죠. 아 신호가 예. 그렇게 바뀌어 있어도 예, 바뀌어 있어도 그러니까 네. 100% 과실은 아니래도 네. 보행자가 무조건 건너가는데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앞에 뻥 뚫려 있고 멀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네, 봤으면 네. 네. 운전자 책임이 있어요. 아 예. 일단 그런 보행자를 우선으로 좀 보호해 주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그런 네. 그런 게 아니고 보행자 사고는 거의 다 돼요. 네네. 거의 다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네네. 네. 그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네. 뉴욕에서는 네. 이제 법 말씀드릴게요. 네. 뉴욕에서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어떻게 치료를 받나? 네. 친 사람 차량 보험에서 치료받게 돼 있어요. 아. 자, 뉴저지는 네. 친 사람 보험인가요? 차 보험인가요? 차 보험이 아니에요. 뉴저지는 네. 본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돼서 보행자도 건강 보험이요? 그러니까 차 있으면 차 보험을 네. 하시는 거고 핍 네. 여러 가지 차 보험을 하시는 거고 차 보험 없으면 가족 안에 차가 있,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아들이 걸어가다 네. 안 그래야 되겠지만 아, 네. 네,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네. Son, I'm sorry. 네. 사고 났다. 네. 그러면은 걔는 차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차 보험을 통해서 늦어지면 네. 내 차 보험을 통해서 핍을 열어서 치료받을 수 있고요. 네. 사고 났는데 차도 없고 그냥 사고 났다. 그러면 네. 건강보험 써서 건강보험. 하는 거고요. 네. 차도 없고 건강보험도 네. 없고 뭐 예를 들어 서류 미비자도 네, 위험성이 네.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플리가라는 보험을 쓰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뉴저지가요? 네. 네. 뉴저지는 친 사람 차 보험은 치료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좀 특이해요. 네. 뉴욕은 무조건 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이 차가 네. 10마일로 달리고 있어서 25마일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주현 씨가 네. 뭐 whatever reason 튀어나와서 차를 치웠어요. 네. 그러면은 차 운전하는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차 보험에서 치료받게 돼 있어요. 보상금은 또 다르겠지만 네. 그 차 보험은 무조건 사람을 쳤으면은 그 차 네. 보험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운전자가 스스로 좀 조심하고 속도 줄이고 그런 방법밖에 그렇죠. 사실 없네요. 그거 아세요? 네. 턴할 때 네.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스피드 리밋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5마일이에요. 5마일이요? 네. 그 정말 뻘뻘뻘뻘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5마일이면 빨리 걸으면 5마일이에요. 네. 네. 그 트레드밀 그 뛰잖아요. 네. 트레드밀에 5마일을 걸어야 돼요. 못 뛰어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천천히 턴하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보행자 사고는 거의 다 턴하면서요. 아, 저 근데 턴하는 차 중에 그렇게 천천히 가는 차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거나 해서 빨리 거기 비워주려고 빨리 가는 차들은 봤어도 네. 천천히 가는 차는 못 봤어요. 자,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턴한 네. 때 보행자 네. 사고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으세요? 좌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으세요? 좌회전할 때 아닐까요? 어, 맞아. 어떻게 아셨어요? 그 보통 다 우회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우회전은 그래도 그 신호, 그 뭐죠? 그
교차로 아니 그 토 신 아 뭐죠? 뭐요? 사람이 뭐. 건너는 그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왼쪽은 차를 이렇게 좀 가로질러 가니까. 네, 네. 왼 그러니까 그 투웨이 레인이라서 네. 좌회전할 때도 네. 아니면 원웨이에서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보면은 네. 우회전도 많은데 좌회전이 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운전자 시력을 가린대요. 아. 네, 그 블라인드 스팟이 생기는 거예요. 우회전, 횡단보도. 네. 네. 우회전,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있어서 네. 조심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아, 이제 네. 횡단보도 네. 생각나셨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좌회전할 네. 때 시야가 더 안 보인다고요? 네. 좌회전할 네. 때 시야를 가리는 게 있어서 네. 어, 그리고 또 오는 차도 봐야 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고가 자주 나요. 아. 그러니까 보행자 사고는 네. 좌회전이 좀 많아요. 좌회전이 많군요. 네. 보행자분들, 네. 걸어가신 분들도 네. 네. 당연히 차가 나가 워크사인 있으니까 네. 누가 쓰겠지 네.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미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미친 네. 사람 많으니까 걸어가실 때 조심하세요. 네네. 그래서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뺑소니가 많아요. 또 보행자는 아, 네. 네, 치고 도망가신 분들 네네. 많으세요. 분이라고 할 필요도 없네요. 아이고, 네.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나 모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카톡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교회 밴을 타고 고등학생 아이들 9명이 트립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8명 사고 후 구토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교회라서 어떻게 치료 청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8명이 구토를 했다고요? 네. That's very odd. 좀 되게 특이하네요. 네. 네, 보통 그 사고 나서 네. 구토하는 건요. 네. 뇌진탕 걸리신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뇌진탕 증세가 네. 이제 네. 제가 이제 체크업 하는 게 있어요. 네. 두통 있고 네. 어지럽고 띵 하시고 네. 구토 하시고 네. 울렁거리고 네. 그다음 잠 잘 못 주무시고 네. 마음 초조하시고 네. 코피 나시고 오. 그러면은 거의 다 그거는 거의 다 네. 그 뇌진탕 증세예요. 아. 네, 애들 구토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안 좋은 거니까는 치료를 네. 이제 받으셔야 돼요. 네. 크게 사고 난 거 같은데, 네. 같은데 네. 치료 받으려면 이제 질문은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네. 어디서 사고 났냐가 중요해요. 아하. 뉴욕인지 뉴저지인지. 뉴욕인지 뉴저지인지. 네. 네. 뉴욕이라고 치고요. 네. 뉴욕이라고 치고 밴은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그 캐파시티가 가진 게 밴이잖아요. 15인 네. 교회 밴 같은 거 보통 15인승이잖아요. 네, 네. 15인승은 까지건 네. 노폴트가 다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8명 애들이 아프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 다 교회 밴 보험을 통해서 네. 노폴트여서 다 치료받을 수 있으세요. 어허. 네. 치료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게 걔네들은 은혜 받으러 갔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네, 네.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과실 그렇죠. 본인들이 과실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네. 자 이때는 이제 누구 과실인지 따지는 거예요. 음흠. 교회밴 과실인지 네. 상대방 과실인지 네. 상대방은 교회밴을 같이 과실인지 네. 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떠나서 네. 중요한 거는 그 8명 다 운전자까지요. 네.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세요. 아, 네. 네.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 애들을 지금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치료 다 받게 하시고 검진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네. 문제가 있으면은 노폴트 바탕으로 치료 풀리 하시고 네. 그 기록으로 그 과실한 사람한테 네. 교회든 상대방이든 네, 네. 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회 차니까 괜히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차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도 이제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 갈 때 교회 차 태울 때는 네. 교회에서 책임지고 포인 A에서 포인 B까지 갔다가 포인 B에서 포인 A까지 데려오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약속을 해서 그 내가 법의 권한을 싫어서 태운 게 이제 교회 밴이잖아요. 네. 네, 네. 교회 밴이 사고 났으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보험 든 거고요. 네,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네. 뭐 교회에 조금 뭐 미안합니다. 뭐 친구 차 특히 아 좀 친구한테 미안한데 좀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은데 이런 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뭐 교회 밴 잘못이 아니에요. 네. 예. 가고 있는데 누가 쾅 쳤어요. 네, 네. 교회 밴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교회 밴 잘못이 아닌데 치료는 네. 교회 밴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네. 교회 보험으로. 네. 그러면은 교인들이 당신 교회 하나님 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무모하고 바보 같은 게요. 네. 보험은 과실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교회 밴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네.
운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선 안에서 네. 그러니까 애들을 태우고 운송할 수 있는 권한 선 안에서 사고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노폴트를 연다 그래서 보험이 올라가고 안 연다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잘못한 게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왜 안 하세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네. 반대로 교회 밴이 잘못했어요. 네. 예, 네, 잘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쳤어요. 네. 그러면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밴이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네. 교회 밴이 잘못했으면은 보험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 잘못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험 올라가는 게 8명이 애들이 노포트를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보험이 많이 올라가고 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험이 덜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교회한테 부담, 금전적으로 그렇죠.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네. 좌우될 수 있잖아요. 네. 한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안 한다고 해서 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오르는 건 똑같군요. 그렇죠. 오르는 네. 건 똑같고 네. 노폴트 치료받는다고 해서 더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건 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노폴트를 치료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은 네. 한국말이 꼬이죠. 죄송합니다. 이 그 이유 하나로만은요. 네.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힘드네요. 네. 보험이 안 올라요. 아. 네, 그 못 오르게 돼 있어요. 법으로. 네. 다른 이유가 있죠. 본인이 과실을 했다든지 네. 교회 밴이 여러 번 사고가 났다든지 네, 네, 네. 아니면은 교회 밴이 그냥 교회로 애들 태울 수 있게 보험을 들어놨는데 개인으로 들 때가 많아요. 교인들 보니까요. 네. 조그만 교회들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 목사님 이름으로 교회 밴을 사가지고 네.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네. 사고가 나면은 목사님이 그냥 사적으로 쓴 게 아닌 교회 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아. 이유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네. 그 애들을 치료받는다 가지고 보험 올라오면은 그거는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차피 보험비가 과실이면은 오르고 과실이 아니라면 오를 이유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 아이들이 아픈 게 중요하니까요. 요거를 네. 이제 빨리 치료를 하시고 이제 잘 하시면은 다 8명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운전자까지 9명. 네. 네, 근데 네. 운전자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운전자는 네. 교회에서 고용한 뭐 네. 전도사님이나 직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일하다가 사고 난 걸 치면 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교회 은혜 받으러 가는 건 네, 맞지만 네. 애들을 뭐 잘 인도하고 그런 것도 네, 맞지만 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워커스 컴으로 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지난주 비가 많이 오던 날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는 병원 로비에서 나오다 넘어져서 엉덩이를 크게 다쳤어요. 그때 물이 새서 로비에 떨어져 물이 있었는데 주의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사진은 찍었는데 어떻게 클레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서 넘어져서 다행이네요. 네네네. 응급조치 곧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 병원에서 네. 지금 보니까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비가 오면은 네. 빌딩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물이 뭐가 어디서 샜다는 거는 네. 디펙티브한 거잖아요. 네. 빌딩 자체가. 네. 근데 그걸 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워닝도 안 줬고 네. 뭐 wet floor, 네, be careful 네. 아니면 뭐 그러게 옐로 있어야죠. 테이블 네. 했다든지 네. 그런 게 없어요. 없는 네. 상황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으면 무조건 돼요. 아. 네, 무조건 되고 네. 이 노폴트나 핍하고 달라요. 네. 그 slip and fall은. 네. 왜냐면은 노폴트나 핍은 threshold라는 게 있어요. 얼만큼 다친 게 입증이 돼야지 네.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네. 네. 그 낙상 사고 이런 slip and fall은 네. 이론상이에요. 현실상이 아니 이론상은 조금 스크래치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그 낙상 사고예요. 네, 네. at fault. 네. 그러니까 노폴트 법하고 달라요. 네. 그 바탕으로 얼마큼 다쳤나 따라서 이제 보상금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이 있나? 네. 그 책임을 어겼나? 네. 그걸 먼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네. 안전을 확보하는 게 병원 책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빌딩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 물이 새 나온 거에 네. 책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임 어긴 바탕으로 누가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 넘어지신 거. 네. 피해가 어떻게 됐냐? 얼마나 다쳤냐요. 아. 네. 그거 바탕으로 네. 이제 얼마의 보상금 받으시는 네, 네. 그 좌우가 되는 거. 뭐 네. 다친 거 바탕으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죠. 금전적으로 무슨 손해를 네. 받는지 그게 다 들어가긴 네, 하지만 네. 통틀어서 봤을 때는 지금 과실은 확실하고요. 네. 이그 넘어지신 분이 어떻게 얼마나 다쳤냐에 따라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이제 치료 잘 받으시고 MRI 네. 찍어 보시고 네. 뭐 부러졌나 이제 보시고 인대가 늘어났나 찢어졌나 보시고 거기 바탕 뭐 주사를 맞았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시술을 했다든지 네. 그거 따라서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넘어졌나 중요해요. 죄송해요. 아, 네, 진짜 네, 네. 사람은 다 똑같지만 네. 이 사고상의 월드 세상에는요 네, 네. 어떤 분이 넘어졌나 따라 보상금도 달라요. 아, 네. 아 진짜요?
그거 어떻게 좀 치사하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육상 선수예요. 네. 네. 후세인 볼트가 넘어져서 다리를 네. 다쳤어요. 그거는 되게 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내가 넘어져서 다리 다치면 저 다리 많이 안 써요. 네. 매일마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네.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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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엔 제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아,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왜 넘어졌는지 어딜 다쳤는지 되게 아하.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제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와이프가 피아니스트라 네. 그래서 그런지 음악 예에 드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네네.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넘어져가지고 어깨를 다쳤어요. 어깨를 다쳐가지고 왼쪽 어깨를 다쳤는데 네. 바이올린을 못 들어요. 어. 그건 진짜 치명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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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그 보상금이 다친 거 바탕으로 금전적으로 quality of living, future pain and suffering 다 들어가요. 네, 왜냐면은 네. 이 그 지금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진짜 유능하고 커리어도 막 싸워 나가야 되고 막 이래야 네, 되는 네. 분인데 이 그 병원 과실 바탕으로 넘어져가 네. 많이 다쳤잖아요. 네. 다쳐가지고 이제 바이올린을 못 드는 상황이면은 네. 그거는 되게 큰 케이스예요. 아 그렇죠. 네. 아... 네. 큰 케이스인데 나 같은 네네.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어깨 좀 아프다 네. 그러면은 좀 다르다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내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은 네. 큰 케이스죠. 아, 그렇죠. 제 머리는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런 네. 거예요 쉽게 아, 말해서.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알지만 그 낙상사고 네. 넘어지시면요 제일 네. 먼저 해야 될 게 침착하셔야 돼요. 네. 침착하셔야 되고 증인 네. 증거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병원 같은 데서 넘어지시면 네. 빨리 매니저 불러야 돼요. 스큐리티 불러야 돼요. 네. 네. 불러서 나 넘어졌다 아프다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어. 네. 그리고 큰 병원이나 슈퍼마켓 뭐 이런 데는 네네. 리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아. 리포트 써주세요 해야 돼요. 아 리포트를 예. 써달라고. 예. 경찰에 네. 와서 경찰 리포트 쓰면 좋은데 경찰이 네. 잘 안 해줘요. 네네. 예. 이거는 뭐 사고가 아니고 네. 그냥 미끄러져 넘어진 거니까 형사법에 들어간 것도 아닌 거니까 잘 안 해준다고요. 네. 그렇지만 그 병원 같은 데는 리포트를 써주고 앰뷸런스 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병원들은 다 서베일런스 카메라 있잖아요. 네. CCTV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확보하는데 그 판사님한테 가서 서피나 받아가지고 네. 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는 안 그러겠지만 조그만 가게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preserving the evidence 해가지고 네. 빨리 의뢰를 받아서 네. 그쪽에다가 정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날에 우리 의뢰인이 다쳤으니까 니들이 가진 CCTV를 잘 보관해 주신 거를 요구합니다. 음흠. 통보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 있는 통보를 해놔서 네. 훗날에 네. 청문회를 했는데 네. 상대방 쪽에서 아, we had a glitch. 아니면 뭐 한 달이 지나가서 지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배심원한테 가서 말할 수 있다고요. 아. 이 사람들이 증거물을 안 보여주는 지었다고 네. 없어졌다는 하는 이유는 의도적이다. 아. 왜냐? 우리는 사고 나자마자 네. 잘 보관해 달라고 정식으로 리퀘스트를 했는데 네. 그거를 무시하고 지어버린 거니까 이 사람 과실이 맞다. 아, 그렇게 됐어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네. 낙상 사고는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아. 잔추가 잘 껴져야지 네네네. 예쁜 옷이 나와요. 네네. 네. 아, 그럼 먼저 매니저를 불러서 사고가 그렇죠. 났다는 걸 얘기를 하고 네. 증인을 확보하고 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뭐 이렇게 과일 같은데 음식 네. 같은데 넘어지시면 옷이 드러워졌잖아요. 네. 빠르시면 안 돼요. 아하. 그대로 해주세요. 의뢰인 중 한 분에 네. 피망이었어요. 썩은 네. 피망을 밟고 넘어져서 네. 다치셨어요. 슈퍼마켓에서. 네. 피망이 땅바닥에 있는데 썩었다는 거는 오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방금 떨어진 피망은 치울 수 없지만 네. 오래된 거는 치워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얼려놨어요. 프리저에. 오! 네. 네. 신발 그 피망 묻어있는 프리저 그대로 해놨어요. 이야. 내가 이제 그분은 네. 지혜로우신 게 사고 네. 넘어지셔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앉아가지고. 아.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물어보니까는 네. 피망에 넘어졌대요. 네. 이게 옛날 케이스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신발에 피망 묻었습니까? 그러니까 묻어있대요. 네. 닦지 말고 그대로 I don't care. 맨발 신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네.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집에 가서 지플락에 넣어가지고 프리저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네. 아직은 증거물을 안 썼어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서. 네. 아주 케이스가 진행되는 케이스인데 그만큼 증거물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사진도 찍으면 더 네, 좋고요. 비디오도 네. 찍어도 좋고요. 네. 네. 근데
넘어지시면 정신없고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는데 집에 가신 분들 네.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의뢰인들 중에 그 전화 주신 분 중에 제일 네네. 안타까운 게 낙상사고 네. 이렇게 슈퍼마켓 가는데 넘어지셨어요. 네네.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털털털 털고 네. 쩔뚝쩔뚝하고 집에 가세요. 네. 집에 가 아유 좀 막 파스 붙이고면 괜찮겠지. 네. 그리고 1, 2주 있다가 전화 주세요. 아이고. 그러면은 CCTV도 입증하기 힘들고 네. 거기서 넘어졌다는 입증도 힘들고요. 네네.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입증도 힘들고요. 네. 케이스가 되게 힘들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네. 분들 보면은 네. 안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넘어져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래도 입증할 거는 한두 개는 만들어 놓은 사진을 네. 찍는다든지 네. 매니저와 같이 사진 찍고 매니저가 네. 한마디 한 뭐 아 넘어진 거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라도 해놨으면 네. 이 넘어진 것 때문에 다쳤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안 해주신 분들 많으세요. 아이고. 네. 참 안타깝네요. 저도 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피해 하시고 네. 네.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시고 네. 막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렇죠. 그러시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며칠 후에 아플지 네. 살짝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뼈에 금이 갔을지 그렇죠. 모르거든요. 네. 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네. 제가 많이 봐요. 그 네. 겨울 되면 이제 얼음 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가게들은 이제 잘 치워야 되는데 네. 잘 안 치워가지고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신 분들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네. 한번 넘어지면 사망까지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 네. 정도로 위험한 거군요. 네. 낙상 사고가. 네.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뼈가 조금 그렇죠. 뭐 주현씨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네. 전 통뼈입니다. 전체네요. 저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부러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 다치셔야 돼요. 네. 네. 요즘에 특히 그 날씨 때문에 빗물 고여있는 곳 많고요. 아까 네. 뭐 썩은 피망 얘기하셨지만 음식물들도 이렇게 바나나 껍질 같은 거 이렇게 네.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조심해야 네. 되고 네. 그 집주인은 집 앞에 집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들 안전을 확보하는 거는 집주인, 가게 주인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이보기 울퉁불퉁하다. 예를 들어서 네. 내 집 앞에 나무가 너무 큰 게 자라가지고 나무 네. 때문에 그 사이보기 울퉁불퉁해졌어요. 네. 뿌리가 막 나와 있고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 뉴욕 시에는 그 집 앞에 있는 거는 집주인이 관리는 하지만 책임은 시에 있어요. 네. 시 거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시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집 앞에 그런 거 있으면 네. 311 누르세요. 네. 311 눌러가지고 영어 못하시면 자제분들 시키시고요. 네. 우리 집 앞에 나무가 뿌리가 나와서 울퉁불퉁하고 위험합니다. 고쳐주세요. 네. 그렇게 통보를 하세요. 네. 근데 안 했잖아요. 네. 그럼 두세 대 때 또 하세요. 네. 그래서 고쳐주세요. 계속 네. 하세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네. 그래도 누가 다쳤잖아요. 네. 그럼 그 다친 사람은 뉴욕시 상대로 아.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어허. 네.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아무도 몰랐어요. 뉴욕시도 네. 모르고 그런 건 집주인만 알았잖아요. 네. 그럼 뉴욕시 상대 소송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몰랐으니까. 어. 뉴욕시가 다 이거 다 볼 수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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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근데 네. 좋은 시민으로서 네. 그런 게 있어서 미리 통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다쳤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보상금 받으신 권한이 생기고요. 네. 또 통보를 해서 그거를 잘 좋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뉴욕시 책임이니까 그렇죠. 와서 해줄 수도 있다고. 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의뢰인 한 분은 꼬매예요. 한 8살짜리 애인데 네. 애들 막 여름에 신나게 자전거 타고 놀잖아요. 그렇죠. 한 9살쯤 네. 되는 것 같아요. 사고 났을 때. 네네. 9살인가 10살. 하여튼간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 앞에 나무가 뿌리가 큰 게 네. 있어가지고 엄마가 뉴욕시에 전화해가지고 네. 제거해달라고 와서 제거를 했어요. 네. 제거를 했는데 얘네들 나무만 자른 거예요. 아.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해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컴플레인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자전거 많이 타고 놀고 네. 이 동네 애들 많이 노는 애 텐데 네. 이거 너무 위험하다. 네. 어,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여러 번 통보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사고 났고. 아들이 자전거 타다가 꼭 넘어져가지고 팔이 네. 부러졌는데 신경까지 가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많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네. 재활 운동하고 있거든요. 네. 뉴욕시 100% 뉴욕시 잘못이에요. 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죠. 내가 그럼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죠. 당신들이 안 고쳐가지고 우리 아들 다쳤다. 네.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된다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 안 하셨고 그냥 아들이 다쳤으면은 네. 다친 것도 억울하고 네. 뉴욕시 상대한테 책임도 못 주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그분은 되게 지혜롭게 잘하신 거예요. 신고 정신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네. 3.1에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관도
있더라고요. 얘기 에, 에, 그런 에, 얘기 들었어요. 에. 에. 그래서 이렇게 좀 주변에 이런 좀 사고가 날 것 같은 것들이 보이면은 에. 좀 신고를 해주시면 그렇죠. 에. 이메일도 가능해요. 그러면 드림원 전화하면 이메일 주소를 이제 어디를 하라고요. 네. 걸로 하면은 이메일 근거가 남잖아요. 그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렇죠. 그 있더라고. 저는 좀 자주 이용을 해봤어요. 아, 예. 전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거든요. 어, 예. 다시 한번 박수. 방으로 박수 두 번 받네요. 네, 좀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좀 전 자주 신고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네. 하셔야 되지. 뭐 그 겨울에 이제 8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8홀도 미리 연락 줘야 돼요. 아, 뉴욕시에다가 네네. 통보를 해야 돼. 드림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케이션에 8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네네. 근데 안 고치면 뉴욕시 책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셨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의료사고도 변호사 수임료를 교통사고처럼 보상금에서 드리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퍼스널 인주, 그러니까 사고 네. 상해 관련된 건요. 네. 예외는 있겠지만 네. 거의 다 네. 거의 다 그 fee contingency라고 네. 보상금에서 한 부분을 띄어서 변호사 비용을 주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의료 사고도 네. 보상금 만드는 3분의 1이 변호사 비용이고 3분의 2가 의뢰인이 가져가는데 네. 의료 사고 같은 거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하지만. 네. 조사할 게 많아요. 왜냐면은 아. 의료 과실 어느 의사의 의료 과실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 피해 본 게 이 의사 선생님 과실 때문에 피해 봤다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려면 이제 진짜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검진 받고 네. 그 스테이트먼트 받고 그게 다 돈이에요.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이거를 배심원들한테 이렇게 뭐 어디가 어떻게 됐다 이거를 메디컬 텀을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뭐 포스트카드 같은 거, 칼볼 같은 거, 네.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네. 보통 사람은 이런데 우리 의뢰인이 이렇다. 음흠. 이런 이유는 이 사고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네. 이 다친 부분이 지금 전문의 미국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음흠. 이 사고 때문이고 네. 이 사람 영구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할 거다. 무슨 고생이냐? 네.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피해가 있고 네. 금전적으로 이런 손해를 봤으니까 네. 이 사람은 상대방 과실 때문에 평생 동안 이제 고생할 사람이다. 네. 배심원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아. 네, 의사 선생님 과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다. 네. 그러려면 이제 이거 만들고 의사 선생님 네. 증인 세우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의료사고는 그렇게 하는군요. 네. 네. 의료사고 관련해서 케이스 좀 하나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의료 그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요? 네, 아니 뭐 꼭 그건 아니어도 아, 뭐 네.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네. 뭐가 있나?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갑자기 네. 아니 그 코로나 때 이제 그 코로나 의료진들 네.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코로나 감염이 되었을 때 네. 이럴 때는 워커스컴으로 병원을 상대를 할 수 있나요? 워커스컴은 되죠. 일하다가 네. 다쳤어. 일하다가 이제 감염이 네네. 되고 피해를 봤으니까 네. 그 워커스컴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네. 이제 일 못 하시면은 주급도 네네. 나오고 그다음 네. 보상금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그 오진 같은 게 이제 많아요. 오진요. 네. 네. 우리 이제 그 오진 같은 게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네. 어느 수술 뭐라 그래야 되지? 전립선 수술이에요. 네. 전립선 수술인데 수술을 잘못하셔가지고 네. 신경이 죽었어요. 네. 신경이 죽어가지고 다리를 못 쓰세요. 네. 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런 케이스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립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네. 그 수술 자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Doctor's Association, ADA, 네. American Doctor's Association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수술하는 네, 게 네. 모든 게. 그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했는지, 네. 그 다음에 뭐가 어긋났는지, 그 어긋난 게 이 의사 선생님 원인인지, 그 네. 제3자 의사 선생님 전문의한테 네. 그 다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런 케이스는 이 의사 선생님이 나는 절차대로 했는데, 네. 그냥 불행하게 이 환자는 프로스테이 때문에 네. 이렇게 신경을 건드려서 불구자가 됐다. 그러면 케이스가 없는 거지만 아. 정상적인 그 시술이고 정상적인 절차인데 네. 이거를 이 사람이 오진을 했다든지 프로시저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 이 사람 실수 바탕으로 이 그 환자가 뭐
하차를 못 쓰게 됐다, 네네.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거하고 하는 게 땅 차이잖아요. 아. 네, 그런 거를 파악해내고 네. 받아내는 게 네. 제일 키고 제일 힘들어요. 아. 나 그 메디컬 마크 의료 과실은 네. 그게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금인데 아. 보상금 그것만 입증되면 그 다음서부터 쉬워요. 네. 쉽다는 게 이제 쉬운 건 없죠. 쉬운 건 네, 없는데 그렇죠. 그 힘든 건 넘어간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바탕으로 네. 무슨 일을 하셨고 네. 어떤 삶을 사셨고 네. 애들이 있는지 뭐 와이프가 있는지 네, 뭐 네. 무슨 사업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훗날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네, 다 네. 들어가는 보상금 받아내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 뭐 신경을 건드리고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성형수술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예. 성형수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에 안 나왔다. 그럼 그거는 의료사고를 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건 subject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예쁜데 제3자가 봤을 때 안 예쁜 거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렇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aesthetic하고 beauty 그런 네. 거는 그 보통 윌리스를 보통 미리 사인을 해요. 수술하기 네네. 전에 결과는 개런티 못한다 그런 게 네. 있어가지고 진짜 괴물같이 나왔다.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 퀄리파이 안 됐는데 네. 정형 그 성형외과 그 퀄리파이가 안 된 사람이 해가지고 괴물같이 나왔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네. 근데 코 수술을 했는데 코가 좀 너무 오똑하게 됐다든지 네. 눈을 크게 하기로 했는데 눈이 좀 덜 커졌다든지 네,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서 좀 벗어난다고 해서 의료 사고로 이어갈 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냥 과실이 없잖아요. 네, 과실이 없는 거죠. 근데 뭐 눈을 감는데 안 감아진다. 뭐 이런 거는 과실로 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네. 눈이 안 감아진다는 거 그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아니죠. 눈이 안 감긴다는 거는 네. 눈의 그 펑션을 잘 못하는 거니까 네. 눈을 감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우리한테. 눈이 안 감기면 세수도 네. 못해요. 그래요? 네. 네. 비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눈에. 네. 네. 세수도 못하고 네. 비 오면 눈 안으로 들어가요. 네. 우리 하나님이 이게 다 이게 하나하나씩 다 만든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네요. 네. 어닝이에요. 네. 우리 눈, 네. 눈에 네. 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주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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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눈에 그 모이스처. 네. 그 촉촉하게 네. 만들기 네. 위해서 깜빡깜빡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하면 말라버리잖아요. 네. 네. 말르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영향은 많이 네. 안 좋을 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눈이 수술해가 눈이 안 다친다. 그거는 진짜 큰 과실이에요. 네, 치명적인 과실이 네. 될 수 있겠군요. 그런 건 되죠. 네, 네. 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은 아니야. 그거는 할 수 없고. 예, 네. 김태희 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김태리 같이 나와서 이런 그런 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요즘 여름이 되니까요. 여름 방학에 이제 뭐 그동안 못 했던 성형 수술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네, 네. Very good question.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서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그리고 사고상에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까지 좀 두루두루 알아봤습니다. 뉴욕 사무실뿐만 아니라 뉴저지에도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요. 이제 뉴저지에 계신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상담을 의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저지 사무실 홍보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홍보할 건 없고요. 계속 네. 뉴저지 하고 있었어요. 네네.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조금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게 네. 은행인들한테 100% 신경을 못 써주면 네. 그거는 제대로 변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 신경을 100% 케이스가 크든 적든 신경을 쓰고 그 케이스를 내 케이스 같이 네, 하고 네. 잘 케이스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게 변호사 책임이고요. 그렇죠. 네. 다 순리고요. 네. 근데 뉴저지 뉴욕에 신경 쓰다 보니까 뉴저지는 좀 멀어가지고 못했는데 네. 그 시스템 만들 때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아하.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자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저도 네, 네. 그 뉴욕에 하는 것 같이 네. 뉴욕 의뢰인들 같이 뉴저지 의뢰인들도 네. 의뢰 주시면 똑같이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받아낼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뉴저지 오피스 있습니다. 전화번호 866-994-4949, 866-994-4949,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 646-808-7375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동섭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예.